네, 안녕하세요. 길구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비숑 뿌꾸 얼굴 커트 편이고요. 뿌꾸 같은 경우는 귀가 접히는 아이라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미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똑같이 눈 앞을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끄집어 올리는 게 아니고 살짝만 끄집어 올리고 양 옆으로 코밍해서 눈 앞에 따줄게요. 그리고 눈 위쪽도 일단 민가위로 한번 끊어주고요. 숟가위로 눈꼬리, 눈 아이라인을 따라서 오린다는 느낌으로 눈꼬리까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3자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얼굴 쪽, 머질 쪽 털도 앞으로 쏠리는 털들 제거해 주고 입술 라인 따주도록 할게요. 입술 라인 딸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혓바닥이나 입술 자르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자, 지금 영상이 되게 많이 가려요. 앞부분은 좀 많이 가리는데 뒷부분은 좀 잘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영상을 찍을 때 웬만하면 카메라 두 개를 써서 이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영상 많이 올리는 것보다 조금 한번 올리더라도 자세히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카메라 두 대를 이용해서 좀 제대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턱선을 지금 자르고 있고요. 전에 이제 잡았던 라인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귀를 할 텐데 일단 귀를 지금 손가락으로 뒤에서 누르고 있어요. 눌러서 길이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 이제 귀 커트를 할 때는 접힌 상태에서 자르면 안 됩니다. 귀가 접힌 아이들은 귀가 원래 자리를 잡게 이제 귀가 차분하게 내려오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커트를 해주셔야 돼요. 귀가 완전히 이제 떠가지고 안 접히는 아이들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가 또 귀가 떴다가 막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귀를 제 위치에 딱 갖다 놓고 그 다음 커트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가 접힌 상태에서 커트가 들어가 버리면 귀가 원래 자리를 잡았을 때 털이 되게 많이 삐져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가 원래 이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커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귀가 접힌 상태에서도 한 번 더 나중에 굴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귀랑 얼굴 연결시켜주고요. 지금 귀가 지금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원래 자리에. 일단 뿌꾸 같은 경우는 귀도 좀 큰 편이고 귀가 접혔다가 내려왔다 하기 때문에 좀 커트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요. 그래도 말을 잘 들어서 좀 더 일찍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머지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턱쪽 털은 계속 수시로 코밍해서 이제 삐져나온 털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귀도 뒤에서 밀어서 길이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귀를 들어서 길이를 맞추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밑으로 눌러서 이제 길이를 맞추기 때문에, 네. 반대쪽 귀도 원래 위치 잡아주고 그 다음 귀 커트가 들어갈게요. 귀가 접힌 상태에서 커트가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귀가 원래 위치로 들어왔을 때 잘린 털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삐져나온 털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지만 원래 자리를 잡고 커트한 다음에 귀가 접히면 별로 삐져나온 털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리를 무조건 잡아주고 그 다음 커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턱털 계속 수시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귀털을 정리할 때는 밑으로 내린 다음에 굴려주고 그 다음에 코밍을 해서 띄우고 굴려주시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귀를 다 잡았으면 이제 위쪽 털 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목하고 뒤통수 이어지는 부분, 이제 목하고 뒤통수 이어지는 부분은 귀 거의 바로 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귀 바로 이제 밑에서 귀 끝보다 살짝 밑으로 내려오게 그렇게 한 다음에 양쪽을 다 그렇게 잡아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뒤통수 라인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윗머리 정리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이제 털을 뒤로 다 뺀 다음에 살짝 위로 올리고 그 다음 다시 살짝 위로 올리고 다시 또 굴려주고 그 다음 또 살짝 다시 위로 올리고 다시 또 굴려주고 이런 식으로 점점 앞으로 옵니다. 이렇게 굴려주시면 조금 삐져나온 털들도 덜하고 깔끔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앞으로 오죠. 그 다음 반절 정도 왔으면 이번에는 뒤로 털들을 살짝 밀어서 쭉 빼서 이렇게 커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숙인 다음에 삐져나온 털들 정리해 줍니다. 제가 요술가위랑 숟가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굳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자기가 편한 가위, 민가위를 쓰셔도 좋고요. 그리고 고개를 숙인 다음에 위쪽에서 보고 또 한번 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숑 커트 할 때는 옆에서도 보고 또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귀가 접히는 아이들 할 때는 수시로 귀가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턱은 한번 고개를 뒤로 쭉 눌러서 턱으로 삐져나온 털들 다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귀 들어서 이제 삐져나온 털 모양에 맞춰서 잘라주고요. 저 부분이 이제 제가 방금 자른 부분이 이제 귀 쫑긋했을 때 밑으로 삐져나온 털이기 때문에 항상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다시 귀 제 위치 찾아서 한 번 더 굴려줄게요. 반대쪽도 귀 다시 제 위치 찾아서 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귀가 이제 접히는 아이들은 미용할 때는 계속 접혀 있다가 꼭 주인 앞에만 가면 귀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귀를 제 위치에 놓고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커트가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귀가 접혔을 때도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반대로 귀가 접힌 상태에서 계속 커트가 들어가고 동그랗게 맞춰놓고 귀가 원래대로 이제 차분하게 내려오면 그러면 털이 되게 많이 삐져나와요. 잘린 부분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 맞출 때는 항상 귀 위치를 차분하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커트 해주시면 됩니다. 귀가 뭐 아무리 이렇게 콤으로 이렇게 해도 원래 위치를 찾지 못한다. 그럼 손으로 귀를 펴서 이렇게 살포시 내려주시면 귀 위치를 귀가 이제 접히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커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무리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굴려줄게요. 보시면 지금 귀가 이제 제 위치를 찾은 상태잖아요. 맨 처음에 나온 사진이 귀가 접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귀를 원래 위치에 놓고 커트를 하고 이제 귀가 저렇게 접혔을 때도 동그랗게 나올 수 있게 커트 해주셔야 됩니다. 들어서 턱 라인을 한번 보고요. 턱 라인은 들어서 보면 진짜 삐뚤 부분이 되게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서 한번 꼭 봐보세요. 그리고 얼굴 연결되는 부분들도 한번 더 마지막에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삐져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미용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고요. 한번 귀가 접힌 상태가 이제 앞에 나온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 자리 잡은 상태 이렇게 보시고 귀 접힌 상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이제 영상 봐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